내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빚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돈 벌어서 너가 갚냐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열심히 해서 다 갚으셨고 우리 가족이 또 돈 관리가 굉장히 명확하거든. 직접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 있네. 아버지가 다 갚으셨는데 딸이 또 일해서 갚는 줄 알고 오해받았어. 오해하죠. 작은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 선생님이시잖아. 어, 진짜? 어, 진짜? 그러니까... 아니, 나 심수봉 선생님 어디 나오신 걸 보는데 태진이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모 할머니시라고. 트롬맨 할 때 심수봉 할머니한테 들었던 심사평이 되게 기억에 남다면서. 트롬맨 경연 딱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사가 났어. 심수봉 특별심사위원. 몰랐던 이건 아예 나는 아예 몰랐고 이모 할머니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날까지만 살아있어 보자. 계속 통과를 해보자.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딱 올라가서 딱 노래를 처음으로 이모 할머니 명곡 이제 백만송이 잡혔어. 그게 그날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심사평을 뭐라고 해주실까 진짜 딱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지. 왜? 딱 끝나고 하하 너가 사랑을 아니? 딱 이러시는 거. 내 노래에서 그런 게 표현이 좀 안 들렸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더 또 이렇게 손자니까 오히려 또 독하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겠지. 기술은 너무 잘 했으니까 약간 돌려서 사랑은 아니 그냥 감정으로 얘기를 하신 걸 거야.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을 해주는 그리고 뭔가 대를 잇는 듯한 그런 조카 손자가 있어서 너무 기뻐하시는. 집안에 연예인분들이 조금 많으시다고. 팬텀싱어 4의 또 우승팀 리베란테 멤버 중에 진원이가 나의 사촌 동생. 그때 우리 여기 와서 하고 갔고. 맞아. 리베란테 멤버가 맞고요.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딱밤을 맡겠어. 음악과 죽이구나. 그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걸그룹의 빌리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시은이가 내 조카. 집안이 뭐야? 가족 모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재밌겠다. 대박이겠다. 거의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 손부장이라는 별명이 혹시 사회생활을 잘해서야? 아 그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해도 돼? 나 좀 이건 좀 부러운 부분인데 뭐 음악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 자리를 가는 게 있었어. 신동엽 선배님이 거기 계셨고 자리를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좀 뒤늦게 가가지고 자리를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영철이 아니야 영철이 나 왔어 영철아! 영철아! 너 몸 안 좋잖아, 얼른 들어가! 영철! 누구야? 투명인간 능력 있으면 대박이겠다. 무섭다. 귀신! 잘 되려나 보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사실 한쪽 구석에 자리 앉으려고 우리 갔어. 근데 태진이가 안 오는 거야. 태진이 봤더니 동엽 선배님이 메인이면 거기 끝에 모서리에 하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더라고. 명당! 에너기 버려두고 그냥? 낼름 걸로 간 거구나. 앉아있다. 한 2시간 있다 보니까 태진이가 중간쯤? 조금씩 가는 거구나. 그리고 한 2시간 있다 봤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더라고. 역시. 와 대단하다. 역시. 아니 그 들어갈 때부터 공간을 보고 그 자리를 노린 거야? 화장실 가는데 너가 아싸! 가방부터 냅다 던지는 거지. 아예 인내심을 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 동엽이 형 옆으로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옳았구나 할 때는 왜 호동이 옆에는 안 왔어 그때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좀 무서웠어. 느낌이 좀 다르지? 와 되게 뭐 사람 울더라. 호동 아니 호동이가 안 울었어. 너희들 때문이야! 사실 내가 사람을 다 문다고 생각한다니까! 호동이가 이렇게 자리가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촬영 전에 이제 탁구대가 아무리 많아봤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8명이 겨우 랠리를 몸을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자, 나봐. 이러면 연습하던 사람이 다 이제 홍해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나는 당하는 야 지로야 맞지 이렇게 해서 또 와 너 진짜 진짜 꼰대 크게 올라서라 저기까지
대가리 올라서라. 애녹의 별명은 캥거루. 어? 캥거루. 닮아서? 있어 있어. 닮아서. 아, 닮은 것도 있고. 그 왜 한때 근육 캥거루라고 막 깡통 찌그러뜨리고 이런 애가 있었잖아. 근데 걔가 표정 지을 때 나랑 비슷하다고. 그러네. 있다 있다 느낌. 싸울 때 싸울 때. 그래서 약간 초식 동물은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 기린, 뭐 캥거루. 말도 있었고 하여튼 다 비슷한가 봐. 초식동류라서. 약간 애녹이 눈이 살짝 슬픈 눈이 맞아. 처졌어. 약간 보니까 하더라. 약간 영양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초식동물도 다 닮았다. 영양. 아, 그런 느낌. 아니, 숨을 아가미로 쉰다는 얘기가 있어. 아가미. 아주 엄청 웃긴다. 노래 우리 이렇게 길게 끄는 거 있잖아. 그게 뭐 화제가 된 게 뭐 영상이 있다고 그러던데. 하면서 팬분들한테 서비스 하면서 인사하려고 했을 때 불가능한데. 저런 거를 야 엄청 길다. 저 지금도 저렇게 가능해? 여기 아영 나온 기념으로 한번. 저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근데 저건 저때 당시의 온도와 습도와 분위기와 분위기 팬들 막 이거 에너지가 나와서 가야지. 해볼까? 해보 여기서 하면 돼. 난 더 강해져야 해. 검은 밤의 그림자 보다. 같지도 않은 소리로 그냥 오래 가는 건데 저렇게 유지를 시키면서 저렇게 제대로 아니 제대로 부르면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유일하게 태진아 너 한번 해봐라. 나 안 될 것 같은데 난 그러면 나는 뭐 다른 걸로. 신이 허락하소서. 근데 나도 긴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자 보다 별명을 오? 들어볼까? 유진이는 지역을 사랑하는 그게 있어. 포항? 포항 돌고래라고 해놨어. 아~ 돌고래. 포항 돌고래. 돌고래. 왜 여기서 물이 나오나? 초음파, 초음파를 쏘나? 학교 아, 초음파. 좀 비슷한 건데 이제 내가 약간 높은 소리를 낸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향.
포항이랑 그리고 돌고래라는 별명을 또 아, 지어주셔서 포항 돌고래가 됐지. 아니 근데 포항에 유진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 제철. 어 맞아. 누구야? 누구? 포항에서만 유명한데. 아 그분 아, 소매 아줌마인가? 포항이죠? 포항. 그렇지 유명해. 맞아 그 소매 이거. 사실 우리 아버지가 방송에 이렇게 한번 출연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 아 노래를 나와서 하셨어? 그때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를 불렀었어. 이제 나보다 우리 아빠를 더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못 알아보시고.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본인 알아보는 걸 더 좋아해? 유진이 우리 아빠가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이렇게 나중에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나한테 사진 찍자 먼저. 부모님들 좋아하시죠. 집에서 아버지 사인 연습하는 거 본 적 없어? 분명히 연습장 뒤져봐. 아니 우리 저 희철이 어머니 원조에서 거기 완전 탑스타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사인 만들고 계셔. 그치 만들고 있어. 너무 늦었어 지금. 도장으로 파신다는 얘기 있던데. 그래서 도장 아니 왜냐면 팬미팅도 해. 찐으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 엄청 하죠. 미리 사인 연습해야 돼. 그래서 다 지역별로 인기가 좀 다르지 좀 느낌이. 그렇겠지. 이게 트로트 가수로서는 진짜 재밌는 게 뭐 청담, 뭐 압구정, 뭐 홍대 이쪽은 그냥 뭐 마스크가 있든 없든 그냥 막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써. 맞아 맞아 맞아. 됐다 이제 시장, 마트, 백화점 이쪽 가면 아 연령층이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때로는 약간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 여러 곳에서 진짜 보면서 응원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트로트 가수 하면서 좀 감사했던 부분. 우리나라 시장의 왕이 이 자리에 있지. 여기. 아 가면 정말 천국 팔도 못 알아보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구동형이랑 시장 가면 난리 난다. 시장만 다녀면 방심하게 돼. 거의 한 명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단 한 명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아니 유진이가 진짜 돌고래 그 별명 붙는 게 맞는 게 목 풀 때 초음파 소리가 난다고? 난 그냥 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뭐 돌고래 소리가 난다고. 진짜 다행인 게 오늘 영철이도 수 이거 100% 따라해. 그렇지. 너 영철이 거놓게. 저기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다현이는 목 어떻게 풀어? 난 안 풀어. 어, 목 안 풀어? 목 안 풀어? 막 언니처럼 이렇게 고음을 안 풀고 난 아침에 이렇게 씻으면 목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 씻을 때 목 안 풀어? 어 그냥 진짜 따뜻하니까. 아, 따뜻해서 아직 어려서 유진아. 나도 어린데. 나도 어린데 나한테 오래 걸리거든. 다음은 우리 다현이의 별명을 알아볼 거예요. 다현이의 네. 별명은 국악 트롯 요정. 맞아. 야 국악 트롯 요정. 국투요. 내가 국투요. 국투요. 내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소개할 때 국악 트롯 요정 다현입니다. 아버지가 짜준 거야? 누가 짜줬어?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건? 아니, 내가 짜긴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약간 조금 빼고 있긴 해. 아, 근데 신곡 발표를 한라산에서 했어? 맞아. 어? 뭐야? 한라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맞아. 그것도. 저거. 저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아이고. 김다현입니다. 네, 제 딸들입니다. 와, 저기까지가 뱅뚱따면서 머리 어떻게 올라갔어? 뭐 올라갔어? 너무 잘 너무 귀엽네. 아니 정상까지 올라가서 야 저렇게 한라산 찍어주는 거야? 어쩜 좋아? 저때 몇 살이었어? 와, 4년 전이니까. 4년 전. 초딩. 초딩 때였어. 근데 사실은 초딩 때 백록담 올라갈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도 다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열심히 하는데 언니는. 언니는 약간 뭐가 삐쳤어. 살짝. 굳었는데? 얼굴이 사기 싫은 느낌 많이 안 좋은데 언니가. 알만한 나이야 이제. 이게 살짝 부끄러워. 언니가 나랑 동갑이야. 동갑이야. 언니는 경사남내가 아니라 약간 승질났네. 승질났네요. 아니
때는 초반이었어. 내가 지금 백대명산을 하고 있거든? 어. 1년에 10개씩 산을 가는 거야. 대박이다. 지금은 60번째까지 정상을 다 찍었는데 어, 저때 한라산이 27번째였거든. 아,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끌려간 느낌이 있었나 봐. 그래서 표정이 그랬을 거야. 언니 보면 좋았을 거야. 썸 타는 남학생도 당연히 생각해보면서 야, 그렇게까지 산을 같이 올라가야 돼. 시급하겠는데? 아직도 40개까지 올라가야 돼. 산 안 가잖아. 아니, 저 기획은 아버지가 한 거야? 아니면 다현이가 스스로 올라가고 싶어서 한 거야?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셨어. 그렇지. 가다 보니까 그 산이 좀 빠지는 거야. 좀 기운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좋다고 하고 계속 같이 가고. 다르다 달라. 저 영상은 어디에 올라갔어? 김봉건 TV. 아버지 가. 저거 보려면 아버님 훌륭하십니다. 저거 보려면 아버지. 이 영상의 초상권 아버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어, 대박이다. 다현이가 따로 하는 채널이 따로 있어? 김다현 TV도 있어. 아, 그래? 그때는 그냥 김다현 TV도 함부로 지금 영상을 못 쓰겠네. 어, 나 저거 너무 창피해서 안 올려. 어, 창피하구나, 지금 보면. 어, 얼굴이 좀 창피해요. 어. 나머지 산 한번 여기 삼촌들이랑 가고 싶은 사람 있어? 어, 나? 한 명 짚으면 그 사람 꼭 한번 가야 돼. 어, 진짜 가질 거야? 어, 그럼 뭐 얘기해보지? 진짜? 가질 거야? 어. 나 수근이. 오케이. 좋아. 내가 산을 얼마나 많이 갔는데. 가라. 그러면 조건이 있어. 뭐? 김봉건 TV 출연시켜줘. 거긴 자동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다. 다현이 나이가 이제 한참 사춘기 그러니까. 온라인인데 다현이는 사춘기 안 왔어? 어, 나 지금 사춘기인 것 같아. 어? 어, 전혀 못 느끼겠는데? 전혀. 아, 너무 밝아서 못 느끼겠어. 뭐 때문에 느껴 그걸? 아니, 내가 눈물이 좀 많아졌어. 그래서 차를 타고 있는데 하늘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어? 그리고 주관이 뚜렷해지더라고. 그 막 옛날에는 어, 그냥 어머니께서 해주셨으니까 좋아요 했다면 요즘은 싫어요가 명확하게 생긴 것 같다. 아, 좋고 싫어요. 아, 싫다고 아버지, 얘기를 해? 아버지한테도 좀 싫어요를 얘기해? 요즘은 해. 그래서 오. 상처를 많이 받아. 아, 오히려 아버지가 눈물이 많아지신 건? 어, 아버지 갱년기인 것 같아. 갱년기와 사춘기와 싸움이네. 사춘기 때 폭풍이 이긴다. 그치. 네. 아버지 그래도 뭐 딸하고 같이 광고도 찍고. 그때부터 자랑하잖아. 내 딸들입니다. 아, 이러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또 최근에도 펑펑 운 적이 있다면서. 왜. 맞아. 내가 너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리스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외출하고 계셔서 안 받으신 거야. 아. 그래서 내가 펑펑 울었는데 그 후에 전화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짜 뉴스가 너무 무섭더라고. 요즘에 벌써 그게 100만이야. 아, 그거는 신고해야겠다, 근데. 아니, 신고를 해도 안 돼.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법으로 저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더군다나 그 우리 팬님들이 어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진짜 믿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 놀라시지. 맞아. 다현이는 아영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하고 싶었을까? 맞아, 그... 아, 맞아.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빚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 나보고 돈 벌어서 너가 갚냐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열심히 해서 다 갚으셨고 우리 가족이 또 돈 관리가 굉장히 명확하거든. 직접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럴 수 있네. 아버지가 다 갚으셨는데 딸이 그렇지. 또 일해가지고 갚는 줄 알고 오해가 됐어. 오해하지. 아니 근데 다현이도 우리 JD1처럼 이제 프로그램 했다가 약간 DH3 이렇게 해가지고 DH3? 아니 그렇게 뭔가 ADH.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또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돌들은 많이 보고 좋아해. 뭔가 춤 준비해왔네? 어, 춤 보여줄까? 춤 보여줄까? 와! 진짜로? 춤 보여줄까? 아, 진짜? 보여줘야지. 대단한 연예인이 살짝 빠져있어요. 대단한 연예인. 진짜. 그럼 Let's get it! 그 성반 음악 주세요!
어, 언제 준비했대? 썸남한테 너무합니다 보단 요걸로 한번 이거 많이 봐 이거 많이 봐 이거 많이 봐